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명을 잘 우리가 순종하며 또 받드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부른 찬송 그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우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우리 뉴브런스윅 러커스 대학의 복음에 참으로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재개되며 또 열심히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진행 중인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은혜 가운데 날로 날로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참 변화가 더 일어나며 특별히 나아가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세워주신 우리 또 교육자들과 우리 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백지원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팔과 무릎과 또 폐 이 여러 참으로 지체가 아픈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유승현 집사님 건강회복과 또 우리 주유리 전도사님 우리 건강회복 특별히 또 우리 또 이원영 성의사님과 김유한 성의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참 우리 정치적인 안정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랐을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참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엘리모레이션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시는 굴바라 목사님, 자밀라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불 끓는 지역에 많은 러시아권의 귀한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동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흥강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하신 송유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린 세 자녀들도 축복하시며 그 교회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참 이루어지며 소그룹 모임들과 그 외에 또 계획하고 있는 교회 행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참 오늘 중앙아시아 여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꾼을 키워내는 그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가 있기 위해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생활과 사업하며 또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재창조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어두운 때에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뉴브런스윅 지역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러커스 대학에 와 있는 특별히 우리 외국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축복하시사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또 하늘들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백전자매님 유승현 집사님 하나님 우리 주일이 전세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오히려 더 부흥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엘리몰레이션 스퀘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주 굴바라 목사님과 자밀라 목사 전도사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아버지 브루클린에 있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위해 세우시셨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유한 성교사님들 은 주께서 응답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며 봉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위전도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아버지 종족들마다 하나님의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우시며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다시 못 박으며 하나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들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것입니다. 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회심이 없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이 새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거 나타나서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춥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때에 따라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회심은 없습니다.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모태 신앙인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교회생활을 하신 분들 사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이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참 이러한 신앙의 뿌리는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종교인들이 될까봐 신앙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들이 될까봐 많이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 보면 이런 책이 있는데 Almost Christian. 거의 진짜 가깝게는 있지만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23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법정이었던 그러한 그 산헤드린, 그렇죠?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요. 저들의 종교 생활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저들은 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면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저들은 진짜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비극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특별히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이런 종교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서 저들은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법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 밑에 작은 법들을 또 만들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법들은요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몽학선생과 같이 우리 가정교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십계명을 읽으면서 죄를 범했구나, 마음으로 간음을 했구나, 마음으로 살인을 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결국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이나 어떤 의식법이나 모든 것들은 뭡니까? 장차 오신 메시아를 향한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기 종교인들은 법은 많이 알았어요. 또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상징하는, 그 법이 포인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 관계가 법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여러분과 얼마나 이거 진짜 불행합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법을 세웁니다. 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내 자식도 아니고 그런 법들을 많이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가정에서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정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그 법 위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법에 순종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종교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지만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의, 내가 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군요. 막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질문을 한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 이 사람들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전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여기서 얘기하는 의의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이라는 뜻으로 천국 복음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회개를 촉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답을 못한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께로 나오지 않느냐? 그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사람 하나님께서 모신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회개입니까?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합니다. 여기 나오는 종교인들은 그 메시지를 그 설교를 듣기로 원치 않았어요. 자기네들은 항상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께서 모셔가지고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까지 자기네들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랴. 자기네들의 이미지에 자기네 레퓨테이션에 데미지가 갈까봐 저들은 자기네 의의를 자랑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지 못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요새 살펴보고 있지만 천국이 누가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의의를 자랑은 하지만 자기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애통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려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들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은 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만 이해하고 그 법 안에 새겨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했지만 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선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위선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삶을 산 위선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화를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나무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야. 자,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세상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두 아들은 아마도 이 맏아들은 여기 지금 나오는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을 하라. 그때 이들은 뭡니까?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아버지 가. 이거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은혜를 받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감정 표시를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그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뭡니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빈손 들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 그 감정적으로 진짜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마다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입술로 가겠다고 대답했을 때 사실은 마음에는 벌써 정해졌어요. 아, 나는 안 가. 내가 왜 가서 일을 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이 왜 나가서 일을 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손을 들고 뭐 결단도 하고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나. 진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백날 흘리고 손을 백번 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헌신과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결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냥 편히 놀기를 더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거기 우리 31절 이 밑에 나오는 세리들과 창녀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진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의 쓰레기로 인정을 받던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아마 이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세상의 쾌락이 좋으니까 아마 듣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변화된 삶을 사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뉘우치는 것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으로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렇죠? 이건 뭐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니라 앞에서는 가겠다고 얘기하고 가지 않은 아들보다 둘째 아들, 처음에는 싫다고 얘기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교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그야말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생활을 하면서 창녀와 세리들과 같이 죄악된 삶을 살다 갈도록 예수님을 믿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배경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먼저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의 참으로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의 고백보다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말로 백 번, 천 번을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진짜 내가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열매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나온 종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법은 많이 알 때 그 법이 가르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 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죄인으로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더욱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